반갑습니다. 여러분, LC 사용설명사 제이드 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내용은 2016년 겨울방학 학습 비법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LC를 빨리 졸업해야겠다라고 하는 미션을 받게 되셨거든요. 자, 이번 겨울방학 3대 미션은 제가 커리큘럼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강사를 찾자입니다. 그래서 LC 사용설명서 제이드 김을 찾아오셨고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맞는 강사를 찾으셨으니 내 레벨에 맞는 수업을 들으셔야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초보자인지 아니면 LC의 성적이 400점 이상은 나왔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수업을 잘 선택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2016년 5월 달에 바뀌는 신토익에 대비해서 이제 변신 전 토익을 좀 졸업하시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한 입장에서 졸업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지금 현재 2학년이나 3학년이신 분들은 시험을 보고 나서 우리의 토익은 언제까지 유효기간? 2년 동안의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4학년이 되셔서 새로운 어떤 다른 도전을 하실 때 토익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빨리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LC라고 하는 애 생긴 모습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에게는 4개의 파트가 있죠. 일단 part 1이라고 하는 애는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는 건데, 물론 사진 안에 있는 어휘를 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에게 파트 1이라고 하는 시험이 주어진 이유는 신속한 상황 묘사가 가능합니까?를 물어보고자 하는 출제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파악해 주시고, 어떤 부분에서 시험이 많이 나왔는지, 어떤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중요한 문제들을 풀어내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이제 신토익에서는 두 번째 파트가 조금 줄어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두 번째 파트를 좀 많이 어려워하셔서 희소식이 될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파트 2는 아직은 30문제이고요. 여러분에게는 일상 대화를 들려드리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회화에 어떤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으신지를 가늠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파트 2라고 하는 녀석인데, 문제는 정말로 문제를 모두 이해하고 보기의 세계를 다 알아들어야 풀수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에 맞게 저를 잘 따라오시면 금방 맞춰드리도록 할게요. 8투가 전 제일 재밌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이제 긴 문장 듣고 문제를 푸시는 건데요. 83와 4는요, 긴 문장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잡아낼 수 있겠습니까?를 물어보는 것이 출제 의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긴 대화나 그긴 지문을 다 이해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유형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나에게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딱 뽑아들으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신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듣기 공부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발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장을 읽으실 때 우리나라 말처럼 제 이름이 뭐라고요? 제이드.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자, 우리나라 말은 제이 이런 음절이 딱딱 끊어지는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영어는 잘 아시겠지만 제이드가 아니라 제이드입니다. 한음절이에요. 그러니까 제이드와 제이드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많이 연습해 주시고 제 발음을 많이 들어보셔야 영국 발음까지 확실하게 잡아내실 수가 있게 되겠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파트별로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부분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지 가장 좋겠다인 건지 말씀을 드릴까요? 먼저 part 1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보다는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를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자, 하지 맙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의 뜻만 외운다. 단어 뜻만 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우리는 사진을 보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뜻만 외우면 안 되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과 함께 매치시키면서 들어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오케이? Scaffolding, curve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말로 비계, 연석 이렇게 외워봤자 별로 감흥이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사진과 함께 제가 아주 버라이어티하고 다채롭고 컬러풀하게 여러분에게 수업에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워주실 거고요. 보기 4개 중에서 정답 하나 골라내는 거 절대 아니죠? 너 아니고, 너 아니고, 너 아니니, 네가 답이다. 라고 하기로 하셨고요. 너 모르겠고, 니네들 아니니까 답은 A구나. 이렇게 골라오실 수 있어야 되겠다. 라고 했었죠. 파트 2에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요.
난 따라 읽지 않아. 왜? LC잖아. 들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 안 돼요. 내가 말을 해봐야 그 말을 해본 기억이 어디선가 깊숙하게 저장되어 있다가 들었을 때 다시 살아나거든요. 많이 따라해 주시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답 버리세요. 좀 전에 제가 X표 치고 세모하고 했던 바로 그 동작입니다. 사진에 없는 내용이 나오거나 사진에 없는 사물이 나오면 버리셔야죠. 그럼 이때 중요한 건 뭐예요? 어휘죠, 어휘. 어휘. 그런데 중요한 거 뭐예요? 뜻만 알지 마시고 사진과 함께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본강좌에서 저와 함께 해주실 거고 일단 쭉 한번 보세요. 자, 이 단어가 생소하시다면 파트 1을 아무리 열심히 하셨다고 하더라도 최신 경향까지는 아직 잡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이 문장 뭐 여러 개의 단어가 있는데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비계, scaffolding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scaffolding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 공사할 때 건물 앞에 이렇게 철근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고 curve라고 하는 녀석은 연석이죠. 그러니까 인도와 보도, 인도와 차도를 경계를 짓는 튀어나온 그 한 칸. 그런 애들이 거의 연석, curve라고 할 수 있겠고 sip, the man is sipping. 뭐하고 있어요? 홀짝 마시다, drinking 하고 똑같은 그런 묘사할 수 있는 행동이 필요한 것이겠고 마지막으로 보고 계신 이 단어 한 번만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되셨어요? 되셨다면 따라해 주세요. Pullet. 그렇죠. 어? Power outlet. 이라고 하셨다면 우리나라 말로 읽으신 거고요. 우리 지금 영어로 읽자 그랬죠? Pullet. 이렇게 나온다는 부분 수업에서 얼마나 많이 따라해 주셔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휘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세 번째, 8.1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듣고 있는 이 단어가 상태동사냐 아니면 동작동사냐의 구분이 항상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부분을 정리해 주셔야죠. 자,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이 dress. 아니라고요. 원피스. 자, 어쨌든. 자, 영어로는 원피스가 이제 dress가 될 텐데. The woman is dress. Woman is wearing a dress. The woman is putting on a dress. 어떤 게 맞습니까? woman이 틀렸다고요? 그런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죠? 자, woman is wearing. 지금 현재 wearing a dress가 맞고요. 얘는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같은 뜻을 가진 사전상으로는 동일한 어휘라고 할지라도 사진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가만히 입고 있으면 wearing, 상태를 나타내고 왜냐하면 제가 입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지금 제가 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는다, 팔을 하나 낀다, 지퍼를 올린다. 그럼 입는 동작이 들어갈 거니까 걔는 동작 동사구나. 그래서 사진이 완전히 다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봐주셔야죠. 자,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오케이, 자, 예를 들면 책이라고 할까요? The book has been placed. The book is being placed. 오케이? 자, 현재 책이 놓여지고 있는 중, 책이 놓여진 상태, 그러니까 여기는 놓여지고 있는 동작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의 차이가 여러분의 점수를 맞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무슨 얘기입니까? 구체적인 묘사와 포괄적인 묘사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토익이 가장 좋아하는 답은 포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굉장히 작은 거 제가 썰고 있는 건지 다듬고 있는 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쿠킹, 요리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포괄적인 것들을 아시는 분이 두 가지 중에 헷갈리는데요 할 때 정확하게 답을 골라오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전 연습이 아주 중요하게 들어가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이제 파트 1을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두 번째 파트에서 또 하지 말아야 될 일, 혹시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하지 마세요. 1번, 보기 3개 중에서 정답을 찾는다. 자, 문제를 잘 들었어요. 보기 3개를 잘 들으시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녀석을 찾아야겠다. 물론 맞아떨어지는 녀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30문제 중에 10개 맞추자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30문제 중에 적어도 26개 이상은 반드시 찍어주셔야 LC에 아주 탄탄한 점수가 나올 수 있겠는데 여기까지 가신다면 정확하게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너 틀렸고 너는 모르겠는데 넌 틀렸어. 그래서 답은 B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들으시면서 생각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일단 들으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자. 우리가 소위 양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으로 한번 승부해 보겠어.
문제를 많이 풀면 언젠간 늘지 않겠니? 그 언젠간 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언젠가가 도대체 언제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나 무턱대고 대충 푸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고, 문제를 풀기 전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준비운동이 필요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들으면서 해보자. A씨는 들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덤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마트하게, 그죠? 스마트폰은 다 있으시면서 왜 스마트한 생활을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일단 들으면서 문제 많이 풀어본다. 틀린 방법이라고 정확하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 지나간 문제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자, 지금 12번 하고 있는데, 아, 11번에 아까 그 B가 뭐였지? 아, 21번 그거 아까 뭐였지? 근데 지금 23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집중을 해주셔야지 지나간 것 때문에 이미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 그때그때 집중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셋 중에 하나라도 하고 계시다면 틀린 방법으로 지금 현재 오고 계시거든요. 고쳐야 되겠습니다. 자, Part 2. 오답 처리가 점수를 만든다. 첫 번째, 문제 유형이 아주 정확해요. Part 2가 제일 정확해요. 자, 문제 유형이 정확하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그 각 문제 유형별 정답이 있고 그 유형별 오답도 있어요. 이렇게 쉬울 수가. 그래서 아까 제가 Part 2가 제일 재밌는 녀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무렇게나 듣고 그 문제에 대한 문제를 막 해석하려고 노력하신 다음에 정답을 찾는다는 건 굉장히 돌아가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문제 유형을 정리를 해주신 후에 물론 의미 파악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야 답을 틀렸다 맞았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장을 모두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앞에 네 단어만 잡아주세요. 이걸 저랑 같이 연습을 꾸준히 해주셔야 되겠죠. 오케이? 자, 네 단어를 잡아서 어떤 문제인지 알았다면 그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제 단골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이잖아요. 그죠? 지난 30년간 반복되었던 시험이고 조금씩 유형은 바뀌었지만 베이스는 깔려있는 것이 똑같거든요. 자, 어떤 문제가 나오고 어떤 정답이 함께 떨어지는지 단골로 나오는 출제 유형들 저와 함께 공부해 주셔야 되겠고, 항상 답이 되는 녀석들이 있죠. 오케이? 예를 들면 I'll find out. 그죠? Let me check. 내가 한번 알아볼게. 내가 한번 확인 좀 해볼게. 왜? 내가 지금 답을 하기가 뭐해.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대답을 해놓고 나중에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저는 뭐라고 말을 해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항상 보기 중에 얘가 들어온다. 답이구나 라고 하는 만능 정답의 유형을 외워달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이 정확하게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셨는데도 Part 2의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확실하게 파트별로 잡아주셔야 되겠다 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긴 문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Part 3-4는 길어서 도대체 내가 듣고 있어도 듣고 있는 건지 끝났는데도 끝난 건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초보자 중에는 계실 텐데요. 자, Part 3-4라고 해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문장을 다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부분을 뽑아 들어야 된다 그랬죠? 하지 맙시다.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만 읽는다. 자, 문제지를 받으면 문제도 있고 보기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만 읽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죠?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실력이 안 돼서 라고 정정해 드릴게요. 자, 우리한테 보여지는 글씨는 싸그리 다 읽어야 됩니다. 문제와 보기 읽어주세요. 그러나 100% 다 하나하나 다 해석하고 이렇게는 아니에요.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을 저와 함께 해주셔야 되겠죠. 두 번째, 문제를 읽으면서 동시에 듣는다. 그렇죠? 834는 남녀의 대화나 또는 한 사람이 얘기해주고 나한테 주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막 읽으면서 들어요. 자, 여러분이 방에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엄마가 밖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려요? 안 들려요. 우리나라 말도 읽고 듣고가 잘 안 되는데 하물며 영어가 읽고 듣고가 한꺼번에 난 해보겠다 부터 시작점이 잘못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읽어놓고 그 다음에 들으셔야죠.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문제 풀면서 답안지 작성한다. 죄송하지만 정말 건방진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자꾸 문제를 풀고 나서 답안지에 가서 색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집중한 다음에 문제지에다가 표시했다가 그 다음에 옮겨 적어도
전혀 시간이 없어서 점수가 안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 아직 하지 마시고요. 나는 정말 시간이 모자라서 들으면서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발 LC에 460점 이상은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답안지를 들으면서 작성할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또 끝났는데 생각할 게 없기. 알았죠? 쿨하게 보내주시고 주어진 거에만 집중해 달라고요. 자, 834.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문제 미리 읽습니다. 듣고 읽고 한꺼번에 안 할 거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20초 최대한 활용하셔서 중간중간에 그때그때 읽어놓으셔야죠. 아주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같이 저랑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고 20초 동안 문제 내용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의 위치를 파악하고 남잔지 여잔지 누가 얘기할 거고 키워드가 뭘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같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주어가 여자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수동태라면 누가 말한다고요? 남자의 목소리에서 답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중요하게 저랑 같이 체크하시고 출제 포인트를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들으면서 정답을 표시한다. 자, 아까 제가 들으면서 답안지 하면 안 되고 들으면서 문제 읽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멀티태스킹은 이미 문제를 읽어놨고 들으면서 보기를 응시했다가 정답을 문제지에다 표시하는 행동입니다. 그게 멀티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얘기를 해볼까요? 문제를 풀었으면 여러분이 약간의 시간을 투자하셔야죠. 시간을 투자하셔서 스크립트를 읽어야 돼요. 그러나 속으로 읽으면 알씨하자는 거니까 겉으로 꺼내서 읽어주시고 머릿속으로 무슨 뜻인지 아셔야죠. 직독직해가 직청직해를 끌고 옵니다. 이 부분을 잊지 마시고요. 자, 네 번째, 패러프레이징, 어휘정리. 동의어 정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834의 동의어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케이? I'll get a copy. 무슨 뜻? 제가 뭐라 그랬어요? I'll get a copy. 써볼게요. 오케이. 자, 여자가 그 다음에 할 행동은 뭘까요? 하고 84에서 do next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마지막 문장을 듣고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게 되시고요. 마지막 문제의 문장에 여자가 이렇게 말하고 끝냈어요. I'll get a copy. A, make a copy. 복사하러 간다. 맞아요? 틀려요? 해맑게 네 하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얘는 뭐예요? buy a book. 얘가 답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같은 단어라고 해서 항상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책을 산다, buy a book, get a copy, 얘가 동의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휘를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되는데 막 주구장창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수업 때마다 꼭 외워주셔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고 끝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수업을 들었으면 이만큼 알아야 되겠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84는 지금 정답의 위치를 파악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봐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쓰여 있네요. 지문 유형별 문제를 파악하세요. 뭐가? 84가. 자, 84는 광고면 광고, 전화 메시지면 전화 메시지, 그 내용에 따라서 나오는 문제가 아주 정확해요. 그러니까 아까 파트2의 유형처럼 유형이 좀 정확한 애들은 훨씬 더 문제를 풀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이 부분을 저와 함께 해주실 거고요. 자, 아까 위치를 파악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내려오는 대화나 지문이 있을 건데 그때 주제, 문제점, 정체나 장소, 이유 위쪽에 항상 출연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정보 중간에 답이 나올 것이고 마지막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문제 요청사항이나 혜택, 추가 정보 파트4에서 등등은 가장 아랫부분에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문제만 딱 봐도 답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되겠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막 듣고 막 문제를 풀겠다. 이게 가장 틀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것이든 전략적으로 함께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이 영상은 여러분들과 이제 두 달 동안 어떻게 하면 빠르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얘기거든요. 교육방학 3대 미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맞는 강사 찾아주시고 맞는 수업 찾아주시고 5월 29일 바뀌기 전에 빨리 끝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훨씬 우리에게 지금은 유리한 입장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커리큘럼을 제가 짜드렸어요. 나에게는 어떤 수업이
맞는 건지, 뭐부터 들어야 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커리큘럼 영상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맞는 강좌에서, 맞는 레벨에서 본 강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